증권사의 랩 들어보셨나요? 이 랩? 이 랩? 이 랩?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과의 첫 콜라보 영상입니다. 키움증권이 뼛속까지 온라인 증권사의 최강자라서 그런지 유튜버를 참 배려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유튜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이번에도 구독자분들을 위한 교육적인 내용을 꽉꽉 채우고 맨 뒤에 광고 내용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도 광고지만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 투자 수단 중에 하나인 랩입니다. 랩이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랩이란 무언가를 둘러싸다는 뜻의 랩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랩 어카운트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풀면 1이명 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여기서 1임이라는 말이 아주 낯선 말이 나오죠. 이건 내 계좌에서 뭘 사고 팔지의 의사결정권을 누군가에게 위임한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은근히 자주 보게 되는 단어예요. 즉,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알아서 운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전략의 패키지인 랩 어카운트를 우리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이 구현될 나의 계좌를 하나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나의 여러 계좌들 중에서 그 랩 어카운트 계좌는 내가 따로 손대지 않아도 약속된 전략대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비용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랩의 가장 큰 특징은 나 대신 증권사에서 운용을 대신해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랩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의 수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ETF만 해도 개별적으로는 수천 개씩 되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몇 개가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자산들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고 언제 얼만큼 매수와 매도를 할지 그 의사결정 자체를 대신해주는 것이 랩 어카운트입니다. 이렇게 운용을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펀드와 랩입니다. 펀드가 훨씬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랩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랩은 증권사에서 운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매매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피로를 느낀다면 나 대신 투자 판단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단순 매매가 아닌 자산 관리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랩 서비스가 아주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랩의 두 번째 특징은 고객의 계좌에서 그대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랩에 가입한다고 해서 내 투자금이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돈과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에서 그대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따로 물어보거나 확인할 필요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계좌니까요. 랩의 세 번째 특징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낸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사고 팔 때 건별로 내는 비용을 수수료라고 하고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용한 기간을 계산해서 일정 비율을 내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P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주식은 수수료를 내고 펀드는 보수를 내죠. 이 중에 랩은 보수를 냅니다. 그래서 랩 계좌 속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객이 랩 어카운트를 이용하는 기간만큼 보수를 지불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랩 계좌 속에서 주식 매매가 너무 잦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랩 계좌가 장기적인 수익을 내면서 오래오래 남아주는 것이 수익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 위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상충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랩의 큰 특징입니다. 랩의 네 번째 특징은 최소 투자금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랩 어카운트는 최소 투자금이 3천, 5천, 1억 이런 식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을 위한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었죠. 큰 틀에서 보면 랩은 펀드와 비슷하지만 펀드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마 이런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랩은 고객별로 관리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죠. 매매가 따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고객의 수가 많아지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T의 발달 덕분에 관리의 효율성이 엄청 늘어났고 이제는 랩 어카운트가 1,000만 원 이하로 막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낮은 투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랩 어카운트가 많아졌습니다. 랩 어카운트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랩의 다섯 번째 특징은 증권사별로 라인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펀드는 어느 증권사를 가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고 증권사는 판매하는 역할, 즉 유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비슷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마트를 가고 저마트를 가도
비슷한 걸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랩은 그 증권사 고유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트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과 비슷한 개념이죠. 랩은 증권사별로 라인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랩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회사별로 비교도 해보고 고민도 해봐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랩을 이용하실 때 유의하실 첫 번째 사항은요, 매우 공격적인 랩 어카운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펀드와 비교하자면 펀드는 하나의 주식을 10% 이상 담지 못하고 여러 종목을 사야 하는 그런 분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랩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성하기 나름이겠지만 몇 개의 종목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운용이 자유롭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랩의 장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래도 나의 성향을 훌쩍 넘어서는 매우 공격적인 그런 상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잘 확인하셔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랩의 두 번째 유의사항은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펀드가 단체 헬스 강좌의 회원으로 참여를 하는 거라면 랩은 개인 PT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좀 더 높겠죠. 그리고 랩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승하지 않고 옆으로만 기는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고 계셨죠? 이 영상은 키움증권의 광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키움증권은 키움자산관리라는 별도의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하고요. 아래에 큰 메뉴들 중에 매매 탭을 누르면 랩이 나오는데요. 소개, 가입, 상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랩 소개 눌러보면 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앞서 배운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요. 예금자 보호 당연히 안 된다는 그런 점 확인했고요. 뭐 특별한 것은 없네요. 다음은 랩 상품 가입. 이건 아마 실제로 가입할 때 쓰는 메뉴일 것 같고요. 그 옆에 랩 상품을 눌러보겠습니다. 랩 어카운트들의 상품이 쭉 나오는데요. 어떤 걸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ETF, 펀드, 주식, 기타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하나씩 쭉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전략들 사이에 별로 중복 없이 깔끔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 투자금도 1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전보다 훨씬 그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랩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시중에는 정말 많은 랩 상품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어플을 한번 훑어봤고요. 이번에는 키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 랩 이벤트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고요. 두 가지의 신상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이벤트가 진행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가입만 하면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준다는 거. 두 번째는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요. 투자금이 2천만 원 이상은 상품권 3만 원, 투자금 5천만 원 이상은 상품권 5만 원, 투자금 1억 원 이상은 상품권을 총 1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이벤트를 찾아가는 방법은 키움 자산관리 어플을 실행하고 첫 화면에서 나오는 대문 배너를 우측으로 살살살 넘기다 보면 이렇게 신규 랩 출시 이벤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자체를 터치하고 그리고 아래 이벤트 바로 가기를 터치하면 상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벤트의 대상자 조회나 신청하기 버튼이 있으니 바로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영역에도 링크를 따로 걸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 이게 정말 내가 기다리던 서비스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의미를 갖는 것이 랩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런칭한 랩 서비스 이벤트가 순탄하게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